각 팀의 피지컬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만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강력한 피지컬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직접 검증해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좋아요. 자, 팬들에게 보여준 약간 치명적인 포즈 같은. 네, 좋습니다. 귀엽다. 광고야, 광고. 저거는 아이폰. 좋아. 어허. 터팅. 터팅. 야. 오. 미치. 손. 손에 다가리는 손. 와우. 이제부터 찐 피지컬과 승부욕까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게임은 바로 허벅지 싸움입니다. 이 반란을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입님, 상대 지목해 주시죠. 유나이트 형석 나와! 형석님! 바깥! 멋있다. 힘들 싸움이다. 자, 형석님이 바깥쪽, 미니님이 안쪽. 준비되셨나요? 넵! 갑자기 힘이 들어서. 오르락이 불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준비. 자, 둘다 귀가 엄청 빨개지는데요? 봐주는 거예요? 신혁이 형, 화이팅! 형석님 엄청. 8, 7, 6. 야, 뭐야? 3, 2, 1. 오케이! 비니스! 계속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다음 이제 또 제가 지목할 거예요. 이도님! 나가있죠? 눈피해. 상대를 지목해주세요. 아실 분 계신가요? 여기. 은찬! 좀 나오시죠. 자, 은찬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다 뽑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하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하체, 경성까지. 경성까지. 저도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정말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착잡합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많이 했나? 지켜줘. 지금 늘게. 명예로운 싸움. 민망하네. 명예로운 싸움. 명예로운 싸움. 자, 자동으로 두 분이. 아, 공사끼리 또. 회사들을 싸움이. 누가 안 쪽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로 공격을 정하도록 할게요. 안 됐다, 가위바위보! 안 됐습니다. 안 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일어서요. 아니, 일어서요. 아니요, 끝! 그럴 수 있어요! 이겼습니다. 제가 이긴 건가요? 네. 그래요? 혜민님이. 오셨어요. 이겼다. 아쉽네. 9전승으로 올라간 어미님이 네. 지목해 주시죠. 저는 저긴 아닐 거. 자꾸 저랑 붙고 싶어 하는데. 민요! 들어와요! 자, 민희님. 오! 민희님! 이렇게 쉽게 다친다. 민희님 봐준 거 같은데. 잘한데? 형님이 또 봐주셨습니다, 역시. 마음씨가. 형님이 또 봐주셔가지고. 이번 경기는 이도님하고 은희님. 사자랑 임팔라랑 싸우는 거 맞아. 아니, 맞지만 이거 명예로운 죽음이야. 그지? 잠깐만요, 허벅지 차이가 너무 나요. 두 배 차이 나는데? 이도님은 어떠시죠? 저도 근데 낯선 사람과 이렇게 살을 맞대요. 완전 그거 아니야, 저. 두 분 가까워지셨는데 한번 승패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해봐, 이팔라! 8, 7, 오케이! 이동님, 승! 돌덩이다, 돌덩이. 결승이 남았습니다. 이 반란을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몇달 한 개면 충분하니까. 형님! 왜 이렇게 세요? 형님! 오케이! 이동님, 승! 근데 말하면서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필살기 좀 써봤는데 약간 말 걸면서 안 통했네요. 뽀뽀를 했어야지. 허벅지 싸움의 최강자 우승자는 바로 이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게임은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과 피지컬을 검증할 수 있는 제자리 멀리뛰기인데요. 이겨야 되는데. 은희님 나와주시죠. 네.
네. 렛츠고 임팔라. 아. 아 근데 잘 뛸 것 같아. 신분들 온다고 해서 워커 신고 왔는데 신발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아, 아이돌이라면 이 정도 해야죠. 다치지만 말게.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자, 점! 렛츠고! 렛츠고! 오! 오, 굉장히 멀리 뛰셨는데요? 네. 아, 신발이 내 발목을 이렇게 잡아끌었는데. 아, 잘 뛰는구먼. 오. 아, 이래놓고 다들 한 여기 가 있을 것 같아서. 은희님. 아닌데요? 아, 어, 저런 것도 있어. 혜민님 나와주시죠. 가벼워. 가볍게. 알다, 젊은 피, 젊은 피. 아, 젊지 않습니다. 진짜 멀리 뛰실 것 같은데. 자, 점! 오! 아, 에이. 역시, 이번에 젊은 피. 두 살 차이 나잖아요. 21살 땐 저렇게 뛰었어. 자, 여기. 앞에서 볼 땐 되게 못 뛴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어? 근데. 어, 맞아. 여기서 어려워. 보니까 좀. 안 좋게? 일단 꼴등 아니잖아. 러너스의 이도님. 과연 좀 더 잘할 것인가?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자, 준비되시면 점! 오! 혜민님보다 조금 뒤에. 아, 왼발이 더 뒤에. 여기 일러요. 아, 정말 감탄의 차로. 형 이따가 이거 진짜 넘어야 돼요. 민희 형은 아까 정말 넘는다 그랬어. 두 살만 어렸어도. 아, 두 살만 어렸어도. 그럼 혜민님이 현재 1위입니다. 유나이티 형성님. 정상 점프. 아, 이게 진짜 불량인데? 이제 테러령 맞았고. 아, 이래서 죽겠나? 어, 선 넘으면 안 돼요. 점! 오! 아. 저는 다음에 다시 하면 안 되나요? 혜민님이 진짜 잘 뛴 거네. 아직도 혜민님이 1등이에요. 여기서 바뀔 겁니다. 준비. 점! 자세가 오 반동. 야 자세가 어떻게? 와 좀 머네. 갑니다. 긴장하셨어요? 점! 아! 아! 저도 봤어요. 저도 지금 카메라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구박받겠는데 얘들한테? 캠페스트 은찬이. 아~ 가장 길어. 한 발로. 갑니다. 준비. 오! 오! 왼발이 너무 아쉽네요. 아 이제 마지막 주자 남았거든요. 현재 1등인 혜민님을 이길 수 있을지. 아, 잘 뛸 것 같아. 지금 딱 봐도 잘 뛸 것 같은 차이. 반동이 중요하거든요. 4살 뛰어. 잘. 응. 알겠습니다. 어, 잘 뛰게 생겼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들려. 어? 좋아. 갑니다. 갑니다. 아! 아! 그래, 마지막에. 네. 형 옆으로 와. 아, 제자리 멀리 뛰기 최종 우승자는 혜민님! 다양한 게임을 통해 여러분의 피지컬을 알아봤는데요. 최종 순위는 공동 1위로 이동님, 혜민님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우. 쟁쟁한이요. 쟁쟁한. 소감 말씀하시죠. 나선 네. 분들과 살을 맞대면서 씨름하니까 재밌네요. 축하드립니다. 기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조금만 떼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력적인 피지컬은 물론 멋진 실력으로 팬 여러분들을 찾아갈 모든 팀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